자욱한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른 하루를 시작한 최유경 씨. 오늘도 안전 제일, 무사 운전이 제일 큰 바람이고 목표다. 이제 목적지로 출발. 아, 근데요, 이건 진짜 잘못 가야지. 이게 생명줄이에요. 5톤 화물차를 운전한 지 3년째. 운전석에 앉은 그녀를 보는 시선은 대부분 비슷하다. 아, 여자가 보는 화물차는 처음 타보실 거 아니에요? 아, 지금 걱정 반, 기대 반이실 것 같은데. 아, 5톤도 하셨구나. 스택이에요. 화물차 운전은 힘센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딛고 유경 씨는 오늘도 거침없이 전진 중이다.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인데 사장님은? 저희 사장님은 다른 데 갔어요. 나는 남자분이 당연히 오셨겠지 생각했는데 여자분이 오셔서 어디 가셨냐고 찾아봤거든. 저분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했네요. 저도 소를 키워요. 한 200마리 정도 키우는데 이게 가끔 건초를 시키면은 보통 남자분들이 다 오시거든. 근데 또 저 지게차까지 움직여야 되잖아요. 아우, 난 생각을 못했네. 저분이라고 혹시 서방님 따라서 같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그랬더니 어디 가셨어요? 그랬더니 제가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보시는 반면에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눈빛으로. 그냥 저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화물 운송으로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역과 정리까지가 배달 업무의 끝. 과연 이런 일까지 여자 기사가 할 수 있을까? 설마 하며 지켜보던 사람들도 유경 씨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. 이제 끝난 거죠? 네. 아니군요. 어떤 거요? 이제 끝난 거죠? 네, 이제 끝났어요. 오늘 배달 온 목장은 그나마 일하기가 수월한 편. 산 꼭대기에 좁고 비탈진 오르막길도 하역이 힘든 가파른 내리막길도 다반사다. 예전에는 그 내릴 때 진짜 더뎠거든요. 지게차로 내릴 때 막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? 막 조바심 나가지고 더디 내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도 막 많이 단축되고 이제 딱 이제 그 느낌을 알아가지고 딱 갖다 대고 딱 대고 하면 딱딱 그게 마저 떨어져요. 그냥 이 공간에서 혼자 그냥 노래 막 크게 틀어놓고 그냥 가요. 그러면 봄에는 꽃 구경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고 그냥 여기 다니는 길목이 사계절 내내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볼 수 있어서 그냥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여행 갔다 생각하고 다녀서 그런지 저는 이 일이 되게 좋아합니다.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기분 좋게 차고지로 돌아온 유경 씨. 사장님이자 사부님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인데 뒤에 차 있어서 유경 씨는 사부님 운전 솜씨를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. 진짜 잘해요. 완전히 이게 노련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진짜
척하면 척척척 노는데요. 아 진짜 잘해요. 어쨌든 보면 진짜 감탄할 때 있어요. 거침없어요. 전 아직 많이 버벅버벅거리는데.